급기야는 한 심리학자가 아이들이 사라진 건 가족 소행이라며 안매장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다섯 아버지 중 종식군 아버지였습니다.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요, 나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. 이러고 못 살겠습니다. 내보고 범인이라 하는데 이거 뭐 왜 이러겠습니까? 그런 일을 했는데, 야, 이 사람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. 결국 뭐 파마 될 거 아이가. 이래서 일이 다 떴는데. 수색 작업은 생각보다 모질었습니다. 화장실에서부터 주방, 욕실, 팔 수 있는 바닥은 모두 파냈습니다. 더 이상 안 파지는데. 아이들의 시체가 집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가설은 종식이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. 물로 해서 이 법적으로 이렇게,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법, 법적으로 그 말하자면 처기를 했고, 칼집고,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밥도를 쓰고, 그 뒤에도 또 제가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휘말렸어요. 그냥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진절머리 나요.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일이지만 당사자인 가족들에겐 두고두고 상처가 됐을 그날.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찾았던 종식이 아버지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. 저는 직장에서 형 내 배 안 보여서 배가 이렇게 많이 부립니다. 암이라 합니다.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노? 왜가 니가 암 대놓고 하겠네.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이라 갔다. 나 이거 참, 아, 찾지도 못하고, 이제 큰일 나신다. 결국, 아버지가 언론사에 보냈던 아이를 찾아달라는 호소문은 마지막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. 아들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.